안녕하세요. 50살이 된 미스 코리아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따뜻한 물, 따뜻한 방바닥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사우나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사우나는 먼저는 수영장이었대요. 수영장을 영업을 하다가 또 사우나로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30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하셨던 사람들은 거의 30년지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우나는 뭐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 서로 힘들 땐 격려도 해주고 서로의 삶을 성의껏 컨설팅도 하면서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인생 대학이 바로 여자 사우나구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보던 얼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시설이라든지 물이 안 좋아서기보다는 사람에게 혹시 혹여 상처를 받았다거나 사람이 싫어서 사람 때문에 사우나를 옮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우나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험담이나 뒷담화에 강해져야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일 때도 듣기는 하더라도 입을 꾹 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우나에는 미장언니가 있는데요. 이걸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칭찬이나 다른 이야기는 열심히 하시다가도 누군가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면 쑥 뒤로 빠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내공은 역시 대단하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도 질문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가끔 보면 나 살쪘지. 내가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요즘 내가 너무 살쪘다니까? 이렇게 유도 질문에도 결코 넘어가지 마시고요. 모르겠는데? 안 쪘는데? 아이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한 나머지 자기가 먼저 말해서 하는데, 자기 너무 살쪘어. 내가 요즘 보니까 자기는 한도가 너무 쓴것 같아. 자기가 저기 앉아있으면 덕대가 좋은 남자가 앉아있는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 나 파마했는데, 나 파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은, 나도 자기가 먼저 말해서 하는 건데, 그런 머리도 돈 주고 해? 옛날 머리가 훨 나았던 것 같아. 자기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자기 친정엄마가 걸어온 줄 알았다니까? 이러한 유도 질문에 넘어가 버리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니다고, 파마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도, 아유, 괜찮은데, 예뻐 보이는데, 생기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말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함께 하다 보니까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있는데요, 눈치가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뭐 자녀 중에 공부를 잘해서 뭐 학교에 합격했다든지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면 배는 좀 아플지라도 내 자식보다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서 배는 좀 아플지라도 그 자리에서 눈치껏 박수 쳐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혹시 남편이나 자녀 중에 무슨 안 좋은 사고가 있었다면 함께 정말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이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개중에 보면은 눈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거 마음에 들어서 그거 샀어.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나는 그걸 왜 산지 모르겠어. 나는 그거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들던데. 라든지 나 어제 어디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 먹고 왔어.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나는 거기 그 식당에 가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던데. 그 식당을 사람들이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서서히 사우나에서 따가 되기가 쉽상입니다. 함께하는 사우나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하시려면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험담이나 뒷담화에 강해지셔야 되고, 공감 능력, 장단을 잘 맞춰주신다면, 함께하는 언니들, 친구들, 동생들과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인생대학을 함께 졸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